살면서 도전하고 또 새로운 것에 도전하고 그래서 언젠가 방송되었던 무한도전이라는 것에 흥분하고 흥미롭게 느끼면서 도전을 하기도 했습니다. 도전을 하시는 편이신가요? 수긍하면서 주어진 것에 만족하시는 편이신가요? 또 다른 시작, 도전을 하고 계시는 정말 다재다능하다라는 단어가 떠오르는 한 분과 보이는 들리는 라디오는 오늘 함께하려 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수연입니다. 그리고 인사 부탁드릴게요. 안녕하세요. 박우물입니다. 예. 바가지로 푸는 우물, 박우물. 아, 네, 만나서 반갑습니다. 지금 바가지로 푸는 우물, 박우물이라고 하셨어요. 예. 예, 그러면 잠깐 설명을 해 주실 수 있으실까요? 네, 제 본명은 박종호입니다. 무한박씨 이제 박종호인데 사실 이제 그 나름대로 예술인으로 살아가면서 그 예명이라는 게 있어야 하잖아요. 그래서 근데 박종호라는 말을 이름을 하게 되면 이렇게 좀 기억을 하기가 좀 어려운데 이름이 많죠. 종호라는 네, 이름이 너무 많고 예예예. 그래서, 예, 예. 그래서 또 다른 사람하고 뭐 서울대 성악과 출신의 그 가스펠 그 가수 그분도 박종호 씨인데 그래서 이제 그 예명을 좀 생각하게 됐는데요. 그 생각하게 된 계기가 지하철 예술 무대를 우리나라에서 제가 처음으로 이렇게 시도를 하고 예? 자꾸 이제 습관이 돼서 네, 시도를 하게 되면서 그 사람들이 누구나 쉽게 문화의 어떤 갈증을 해결할 수 있는 그게 이제 물이잖아요. 근데 시골에 공동우물이 있거든요. 예. 공동우물에 두레박을 던져서 이렇게 길어 올리는 것은 좀 힘든데 그 두레샘이라고 하고 물이 위까지 찰랑찰랑 넘쳐서 누구나 쉽게 바가지로 물을 풀 수 있는 우물이 박우물인데요. 바로 그러한 도구가 그런 존재가 되고 싶다는 의미에서 박우물로 죄송합니다. 하신 거군요. 네, 네 예. 그렇게 해서 그 이름을 그래 박우물로 짰습니다. 예,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지금 친구들한테는 삼다수 생수가 되겠네요. 예? 아, 예. 정말 모르더라고요. 예, 예, 요즘 예. 친구들은 저희가 아니면 어려운 말을 하고 있나 그래서 우물이요 이렇게 해서 한참 생각을 하더라고요. 그리고 또 검색은 되게 빨라요. 예, 그래서 예. 아, 그 물을 예전에는 그렇게 먹었나 봐요. 예, 그러니까 그 농경 그 공동체 생활을 하면서 예. 그런 이제 생활들을 우리 지금 현재 우리 MJ 세대들은 그걸 예. 안 해봤잖아요. 그쵸, 그러니까 낯설죠. 모르죠. 그래서 예. 그것도 각 집에 우물이 있었던 게 아니라 공동 우물을 하나를 그렇게 쓰면서 그 우물 중에 두레샘이 있고 박우물이 있었는데 박우물은 좀 드뭅니다. 그렇지만 예, 그런 이제 공동 우물이 있었죠. 아 그러니까 박종호여서 박우물이 아니고 예, 박으로 그렇습니다. 하는 예, 우물이어서 박우물이 예, 되신 예, 거죠.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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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렇죠. 아 저도 예. 지금 심오한 뜻을 지금 알았습니다. 제 그러면 나름의 문화 예. 철학과 신앙 철학을 담아서 예. 이렇게 만들었다고. 예. 그리고 잠깐 보내주신 프로필을 보면서 예. 설명을 할게요. 예. 예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와 1월에 태어나셨군요. 예. 예 정부... 그래서 한갑이 예. 딱 지금 한 4개월 정도. 아 그렇죠. 예. 또 한갑이라고 그러면 못 알아들을 수 있어요 친구들이. 예, 예. 예 60. 예. 예. 6학년 예. 이제 되시는 예. 예. 그리고 고창이세요. 고창이면 그게 유명하지 않을까요? 예, 저기 아마 전국에서도 그렇고 세계적으로도 유네스코가 7개가 등재된 지방 고향은 그렇게 많지 않을 것 같은데요. 예. 무려 7개나 등재가 되어 있습니다. 고창이, 고창이 그렇고 그다음 판소리의 고장이고 신재호 선생님이 거기 출신이고 그리고 우리나라 1호 그 여류명창 진채선 씨가 거기 고창 출신이고 그리고 여류명창으로 또 유명한 김소희 선생님이 또 거기 출신이시고 뭐 그리고 미당 서정주 뭐 공과 가에 대해서 여러 가지 말이 많지만 서정주 시인도 바로 거기 고창 출신이고 뭐 나름대로 그 문화와 어떤 정말 예향 어떤 그런 고장이 아닌가 싶네요. 소설가로는 은희경 씨가 은희경 씨가 그 새해 날개 새해 선물인가 거기에서 보면은
지읍으로 묘사를 하고 있는 게 바로 고창읍을 말하는 겁니다. 아, 예. 예. 그리고 저는 선운사가 그쪽 아닌가요? 아, 그렇죠. 그래서 송창식 씨의 노래 중에 이따 혹시 부를 기회가 있다면 좋겠는데 선운사의 선운사의 가신 적이 있네요. 이걸 오. 서정주 씨 시에 예, 송창식 씨가 곡을 붙였죠. 예, 이따 꼭 예. 들을 수 있도록 예, 예. 예 DJ가 예. 한번 애써 보겠습니다. 예. 예, 그리고 또 특이한 게 있어요. 레일아트 창립자. 예. 요거 예. 설명을 잠깐 해주시겠어요? 지금 제가 좀 떠나고 나서 이렇게 조금 많이 거의 없어지다시피 했는데 예. 예전에 이제 지하철 예술 무대 2000년부터 이렇게 그 21세기가 더버려서. 서울 지하철, 그 전 인천 그리고 전국의 철도 지하철에서 행해졌던 그런 그 무대가 있는데 그거를 이제 레일 아트라고 해서 약칭으로 레일 아트라고 하는데 뭐 그 2002년도에 저희가 문광부 법인도 되고 그랬는데요. 그렇게 그 지하철에서 철도에서 이루어지는 모든 그 공연 활동을 레일 아트라고 했습니다. 근데 저 레일 아트라는 이름을 또 짓게 된 게 단순히 어떤 철도 레일뿐만이 아니라 어떤 문화의 레일, 예. 예, 관계의 레일을 깔아간다는 그런 의미로 또 이름을 지었고요. 길을 만들어 간다. 그것도 그렇죠. 의미가 예, 있을 문화의 것 길. 같아요. 아, 예, 좋습니다. 예, 예. 그리고 그 문화의 길이라는 게 단순히 어떤 이제 레일 일반 그 철도 공간이나 그런 쪽에서만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 인천공항 문화마당도 여러분들이 제일 터미널에 가시면 가운데 무대가 가운데 있는 걸 보여요. 예, 예. 예. 그걸 처음 시작해서 여기 2001년부터 시작해서 지금까지 이어지고 있는데 우리는 한 2년 정도 그 상설 공연을 담당을 했었고 그러니까 제일 처음 그 문을 열게 된 거죠. 그래서 선구자시죠. 예. 어찌 보면 그 당시에는 버스킹이란 말이 지금은 요즘은 너무 흔하지만 예. 버스킹이란 말 자체가 만들어지지도 생소, 않았을 예, 때 거의 생소하던 때에 이제 이 그런 일들을 시작하게 된 거죠. 아우 예. 제가 딱 처음을 뵀을 때 어마어마하신 분이 맞으실 거다 그랬더니 진짜 대단하세요. 와 그거를 처음 만드셨구나. 예, 그리고는 이제 이거를 좀 조금만 설명을 더 드리자면 예, 제가 예. 제 친구 때문에 친구가 이제 서울대 국악과를 나왔는데 그 친구가 영국에 있었어요. 그 친구 때문에 영국에 갔다가 뭐 불과 한 달 만에 돌아오게 됐지만 그때 유럽의 거리 문화를 보면서 그렇게 자유스럽게 이루어지는 거리 문화를 보면서 아 이거를 한국의 한국식 어떤 문화 마당으로 만들어보자. 근데 제가 지하철을 택한 이유는 비가 오나 눈이 오나 할 수 있고 가장 많은 서민들 즉 그 당시에는 560만 정도가 이용을 했지만 지금은 뭐 이렇게 버스 저기로서 뭐 7,800만은 하루 유동 인구 서울만 하더라도 그렇게 되지 않을까 싶네요. 그래서 그 지하철을 택했는데 그게 21세기라는 시대와 그러니까 맞아 떨어지면서 굉장히 어떤 나름대로 큰 그 어떤 나름대로 센세이션을 일으키고 그리고 감성도 불러오고 예, 그렇죠 예. 가는 사람 멈추게 하는 아, 자 그렇죠 가는 사람들의 발걸음을 멈출 수 있고 또 퇴근길 지친 그 그쵸. 현대인들의 어깨를 좀 어루만져 줄 수 있는 잠시 쉬어갈 예, 수 있는 위로의 그런, 공간 예 처음에는 사당역에서 처음 일주에 한 번 공연도 힘들었는데 나중에 보니까 하루에 평일에도 20군데 30군데에서 어느 곳에서 공연이 이루어지는지도 모를 정도로 그렇게 나중에 활성화가 되더라고요. 그러면 이제 그렇게 만들어 놓으시고 이제 세계 여행을 떠나신 건가요? 어떻게 되신 걸까요? 이게 이제 그렇게 2000년 뭐 1999년부터 10월 달부터 제가 준비를 해서 예. 2000년 4월 1일 날 이렇게 첫 무대를 올렸는데 예. 나중에 그렇게 하다 보니까 한 5년 정도 2005년까지 하다 보니까 제게 어떤 현상이 생겼냐면 소위 말하는 이제 번아웃이라고 할까? 예, 다 예, 예. 기운이 소진돼 버리는 그리고 그러니까 너무 열정을 예. 쏟아부으셔서 예, 왜 그러냐면 예. 단순히 제가 뭐 기획자가 아니라 그냥 직접 어떤 나름대로 이런 활동들을 해야 되니까 무슨 뭐 그 후원 받고 그런 게 또 아니기 때문에 그냥 막 발품 팔고 막 그러셨을 것 같아요. 그다음에 이렇게 그 앰프 날르고 그러니까 뭐 완전히 이제, 그 예. 쉽게 얘기하는 노가다. 예, 그렇게 하면서 또 진행도 해야 되고 예. 또 진행하다가 섭외도 사람, 해야 하고 예, 그래서 사람들이 또 그 가령 주말 같은 때는 외부 공연이 오잖아요. 이렇게 좋은 뜻으로 예. 공연을 이제 자원봉사하러 오다가도 딱
그 오다가도 전화가 오는 거예요. 죄송한데 지금 예, 지금 연락을 받았는데 어디서 지금 공연해달라고 페이 공연을 해야 된다. 아, 유료 공연을 해야 된다. 그러면 당연히 먼저 거기로 가라고 그러죠. 아. 그러놓고 그러면 그 펑크 난 걸 제가 또 그 때우셔야 되는 때우고 뭐 이렇게 하다 보니까 너무 지쳐버린 것 같아요. 그때 아. 중앙대하고 동국대 예술 경영 그 시간에 제가 특강을 한 세 번 정도 하게 됐는데 그때 그 선배 그 형님이 이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공공예술 공연 쪽은 너가 처음 이걸 시작을 했으니까 한번 그 정식으로 공부를 해와서 하면은 내가 강의 자리를 마련해 줄 테니까 그걸 해보라고 그래서 그때 이제 우리 팀에 외국인 팀이 한 15팀이 있었는데 그중에 10팀이 스페인어를 말했어요. 그러니까 멕시코 마리아치, 안데스 이렇게 민속음악 하는 사람들, 아르헨티나 땅고, 뭐 콜롬비아 댄서 뭐 이런 사람들, 그 브라질 까뽀이라는 그 사람들은 포르투갈어를 쓰나 자유관 그 사람들이 많기 때문에 제가 그러면 스페인어에 가서 공부를 해오고 그 전에 언어 연수를 좀 그 우리 그 안데스 뮤지션들이 많은 그 페루로 가서 그러면 그것을 해야 되겠다 싶어서 페루로 2006년 6월 20날 제가 거기에 도착을 한 것 같아요. 그렇게 해서 근데 거기에 가서 공부하러 갔는데 세상에 그 전까지 여행이란 걸 해본 적이 없거든요. 계속 그 일만 하셨어요. 네, 그렇죠. 42살 될 때까지 그렇게 일이란 걸 그렇게 여행이란 걸 해본 적이 없는데 그때 가서 제 속에 여행 유전인자가 있다는 걸 그때 알게 된 거예요. 그러면서 늦게 배운 도둑질에 밤새는 줄 모른다고 그래서 여행자의 삶으로 바뀌어버렸고요. 그렇지만 뭐 후회하지 않고 그러니까 감사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제2의 인생이 시작되신 거네요. 그렇게 얘기를 해도 괜찮을까요? 예. 그럴 것 같아요. 저는 이제 저 나름대로 10년 주기로 이렇게 분석을 해보면 저 이제 여기 소개가 나왔을지 모르면 저는 이제 초등학교 3학년 때부터 이제 막연하게나마 글을 쓰겠다는 사람 이렇게 해서 나중에 문예창작과 졸업하고 이제 소설 전공을 했는데요. 그 나름대로 이제 그쪽에서 이제 제가 그 소설을 그, 쓰실 때 예, 네. 그거를 이제 그거는 잠깐 이제 보류를 하고 예. 보류를 하고 이제 문화 활동에 뛰어들면서 이렇게 이제 좀 그 20대는 예, 20대는 독서에 미쳤고 30대는 예. 이렇게 공연에 미쳤고 음악, 40대는 예. 이제 이렇게 여행에 미쳤고 예. 50대 때는 제가 나름대로 이제 그 좀 배우는 것에 특히 이제 언어부터 시작해서 예. 그다음 저기 어떤 나름의 이제 국제 교류나 이런 쪽에 좀 이렇게 좀 더 주력하지 않았나. 그러니까 10대 단위로 10년 주기. 단위로 예, 예. 10년 주기로 끊어 보면 10년 주기. 아, 예, 그러니까 그래서 왜. 여행은 이제 40대 때 이렇게 시작돼서 남미 쪽 그쪽 2000년도 중반에만 해도 하더라도 남미 여행이 별로 이렇게 보편화되지 않았을 때니까 그렇죠. 예. 그때는 제 글을 이제 이렇게 칼럼을 올리면 다음 포탈에서 메인으로 예. 이렇게 글을 올려주고 그랬어요. 예. 그래서 그때 이제 그 제가 버스로 여행을 하면서 돈이 없으니까 당연히 이제 버스로 여행을 하면서 더 남들 보지 못한 그런 것들을 보게 되고 그러면서 그런 부분들이 굉장히 재미있었는지 예. 예, 그걸 굉장히 많이 좀 이렇게 지원을 받은 거죠. 아, 그리고 충전도 되시고 삶에 예, 그렇죠. 삶에 예, 새로운 예, 또 예, 흥미도 예. 가지시게 되고 예, 예. 아 그게 10년 주기거든요. 예. 그러니까 왜 그 얘기가 있잖아요. 뭐 예. 10년이면 강산도 변한다는. 예. 예. 아 근데 이제 너무 긴장하신 것 같아서 잠깐 예. 퀴즈 하나 잠깐 간단하게 예, 예. 내드릴까요? 월드컵과 올림픽이 예. 4년에 한 번씩 열리잖아요. 예, 예. 왜 4년에 한 번씩 열리는지 혹시 아실까요? 넌센스인가요? 예, 넌센스. 하나, 둘, 셋. 모르시겠어요? 단순한 건데 네. 힘들어서래요. 그거를 매년 하게 되면 정말
피가 마르도록 너무 막 준비를 오랜 동안 하잖아요. 맞아요, 저희도 맞아요. 이렇게 그렇죠. 올림픽하고 이러는 거 보면 그리고 네. 각 나라마다 돌아다니면서 하잖아요. 근데 시차라는 게 있고 여행하시다 네, 보면 왜 그런 거 많이 느끼잖아요. 네, 그래서 맞아요, 맞아요. 그 주기가 한 번씩 선수들에게 들어오는 게 4년이 가장 적당하대요. 예, 그러기도 하고 또 저는 그러면서 참 축구라는 종목이 참 대단하다는 게 예. 거의 올림픽과 비견해서 지금 한 단일 종목이 예, 예, 그렇게 예, 월드컵. 그 세계 예. 세계 행사가 되잖아요. 축제가 예. 되잖아요. 예. 참 보면 월드컵이라는 게 대단하구나라는. 예, 맞아요. 생각입니다. 저도 축구 굉장히 좋아하거든요. 예. 그래서 어떤 때는 막 새벽에 해도 그걸 예. 다 보고 예. 자야지 또 직성이 풀리는 예. 그런 성격인데 예. 그거를 1년에 한 번씩 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피곤하겠어요. 그래서 4년에 한 번씩 하는 걸로 예. 했답니다. 그러면 음악은 언제부터 하신 거예요? 음악을 하게 된 거는 이제 저희 뭐 이제 30대? 그게 아니고 이제 그 어렸을 때부터 목소리 좋다는 소리는 외할아버지가 저희 시조 한학을 하셨는데 그런데 예, 예. 그 피가 이렇게 내려온 것 같고요. 예. 어머니는 또 무용을 하셨고 그런데 예. 너무 수줍음을 잘 타가지고 초등학교 쑥스러움을 때 많이 네, 너무 타셨... 많이 타가지고 예. 그런 그 노래를 그전 초등학교 때는 아예 하지 못했고 우리 선생님이 초등학교 3학년 때 저한테 이제 문학의 길을 이렇게 열어준 그분이 그 성적 생활 기록부에 뭐라고 썼냐면 발표력이 너무 없고 특히 음악 쑥스러움이 많다. 예, 예. 그래서 그런 적이 있는데 어느 순간 보니까 중학교 때부터는 제가 MC라는 MC는 다 보고 그리고 우리 학년 이렇게 할 때 그런 행사들을 다 진행을 하면서 그때부터 중학교 때부터 좀 하긴 했는데 실질적으로는 고등학교 때 가정 형편이 너무 어려워서 1년을 쉬고 그것도 이제 고창 읍내로 나간 것도 아니고 지금은 폐교된 그 면에 있는 고창 이제 대성고 대산면에 있는 그 대성고를 나오게 됐는데 근데 이제 그때 문제가 재학생들하고도 못 어울리고 그다음 이제 재수생들하고도 못 어울리다 보니까 계속 왜 그랬을까요? 너무 가난했으니까요. 가난했고. 아니 그게 아니고 제 생각에는 조금 왜요? 이 성격이 달랐었어요. 그랬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조용히 책 보는 성격이신데 예, 그러니까 예. 그때는 왜 10대 때는 진짜 천지문간 못하고 떠들잖아요. 그 그게 친구들은. 그게 이제 무대 체질이라고 하는 것 같은데 평소 때 성격은 굉장히 얌전하지만 예, 조용하시죠. 그다음 저도 마이크 잡으면은 그냥 또 거리낌 없이 이렇게 하고 그러니까 그래서 아까 말한 것처럼. 모든 학년 행사나 학교 행사 예. 이것도 이제 도맡아서 하고 그랬는데 그러면서도 밑으로 내려오면 이제 아주 이제 조용한 성격으로 책만 보고 있고 그런 성격이었거든요. 근데 이제 고등학교 때 결정적으로 음악을 하게 된 계기는 그렇게 1년 쉬고 들어가니까 더구나 그때 제가 좀 나름대로 굉장히 조숙했는가 봐요. 그래서 염세주의적인 성향이 있었는데 아버지가 사실은 이제 알코올 중독이셨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그걸 그 음악과 그러니까 독서 아니면은 제가 그 사춘기 때 그런 어떤 열정이나 이런 부분들을 미치겠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래서 그 물꼬를 어떤 지금 제가 지금 키가 181.7 거의 예, 이제 180인데 굉장히 크세요. 그 당시엔 더 컸죠. 그러니까 네. 그 당시 세대에서는 굉장히 컸던 키이기 때문에 어떤 이제 주먹이나 폭력 그러니까 폭력이나 뭐 어떤 다른 걸로 세지 않고 저는 그때 음악과 문학이라는 그 길로 그 에너지를 그러니까 예. 그래서 그렇게 잘 저기 됐던 것 같고 오히려 그러니까 아버지로 인하여서 그 시너지 효과가 일어났다고 해요. 그러니까 반면 교사로 이렇게는 안 살아야 되겠다 하는 그래서 제가 담배는 평생 피워본 적 없고 술은 30살 될 때까지 맥주 한 잔도 입에 대본 적이 없이 살았는데 나중에 이제 뭐 그럴 필요가 없으니까 이제 사교적인 정도만 이렇게 알코올을 좀 하기는 하지만 그런 부분에서 그런 가정적인 부분들이 오히려 반면 교사처럼 원래는 사람들이 그렇잖아요. 욕하면서 닮아간다고 하는데 우리 식구들은 또 그러지 않고 우리 형제들은 형은 나중에 목사가 됐고 동생은 또 공무원이면서 문인이 돼가지고 작년에 우리 거의 한 100만 명 되는 공무원 중에서 4명에 뽑혔습니다. 행정 달인으로 뽑혀서요.
네, 박종인이라고. 그래서 고창의 수제 집안인 것 같아요. 아, 수제 집안은 아니고요. 왜냐하면 아버지랑은 굉장히 보면은 뭐 그러니까 제가 이 지하철에서 일을 시작하게 된 것도 우리 문예창작과를 다녔다고 하면은 문예창작과가 무슨 말인지도 모르는 어머니와 아버지 그런 불황무식한 분들도 공감할 수 있는 어떤 문화를 만들자는 그런 취지에서 했기 때문에 근데 저는 이제 그래도 개인적으로 우리 외가 쪽에 좀 감사하는 게 그 어떤 흐름이나 유전적인 문화적이나 예술적으로 예 그렇게 내려오지 않았나 그래서 그걸 참 감사하고요. 예. 아 그러면 이제 사진을 보면서 예. 우리 선생님에 대해서 예. 더 예. 예 알아보도록 예. 하겠습니다. 그냥 이렇게 지금 처음 몇 분 정도인데 이 들으시는 분들도 대단하시다라는 거를 느끼실 것 같아요. 예. 그러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는 어딜까요? 예, 지금 나오는군요. 예, 예. 우리가 그 아마존은 남미에서 아마존은 잘 알지만 또 남쪽에 칠레와 아르헨티나의 파타고니아라는 지역이 있습니다. 그 그러니까 예. 파타고니아 그 의류 메이커도 있고 그러는데 예, 맞아요. 굉장히 그 예. 트레킹하기 좋은 것이고 예. 자연 환경이 좋은 곳인데 거기 파타고니아에서 엘 깔라파테라는 곳에서 예. 좀 이제 한 시간 정도 가게 되면 저렇게 빙하가 보이는데 보기에는 작아 보여도 예. 저게 길이가 32km, 4km, 칠레까지 저 안데스 산맥을 넘어서 아르헨티나에서 칠레까지 연결이 돼 있고요. 예. 그리고 높이가 무려 70m, 평균 70m가 됩니다. 그래서 그 사람이 가까이 다가갈 수 있는 형태에서 가장 이렇게 저기 그 큰 빙하. 거대한 빙하군이 있는 곳이 바로 저 모레노 여행, 빙하. 여행길을 가신 거죠? 아 그렇죠. 저는 이제 지금 이제 그 EBS에서 그러니까 이제 EBS 세계 테마기행에서도 제가 그 큐레이터로 나오고 그랬지만 저는 거기에서 이제 생계의 문제를 예. 여행 가이드로 이제 프리랜서로 이렇게 활동하다 보니까. 네. 우와 멋진 직업을 예. 가지고 계십니다. 그래서 문학은 제 고향이고 음악은 제 삶이고. 일상이고 그다음 이렇게 여행 가이드 라틴 아메리카 여행 가이드는 고상한 취미이면서 여기 용돈벌이가 될 수 있는. 네. 그렇게 쉽지 않은데 그럼 네. 이곳은 어디예요? 이곳은 우리가 페루 하면 무조건 잉카 문명만 생각하게 되는데 예. 잉카 문명은 잠깐 나왔던 그런 문명이고 예. 거기에 그 비견되는 우리나라도 보면은 뭐 고구려만 있었던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런 것처럼 뭐 거기에도 뭐 가야처럼 뭐 발에 무슨 다양한 문화들이 있을 건데 저쪽 페루 북쪽에 보면 차차보야스라는 곳이 있습니다. 그 차차보야스 보면 저 뒤에 이제 이렇게 뒤에 그 화장실인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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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버섯 모양으로 돼 있고 이렇게 예. 원형으로 에스키모 이글루 예, 그 예, 형태처럼 돼 있죠. 그 마추픽추를 가다 보시면 돌로 이렇게 사각 그 건물들이 그 위주로 형성이 돼 있지만 여기는 차차보야스 문명은 예. 집들이 다 이렇게 원형으로 만들어져 있습니다. 그런 예. 차이가 좀 있죠. 그래서 잉카 문명이 아니고 차차보야스 그 지역 그리고 차차보야스 부족에 그쪽 거기에서 이제 제가 이제 사진을 찍은 것입니다. 예, 예. 이게 언제쯤 돼요? 그러면 이거는 벌써 좀 코로나 전 아니 코로나 후인 것 같아요. 아, 그럼 최근이군요. 제가 이제 코로나 그러면 그렇죠 한 예. 최근이죠. 2년 전. 예, 코로나 같아요. 우리 여행 못 다녔을 때는 어떻게 하셨어요, 진짜? 아, 제가 참 그러고 보니까 그 2019년대 방송이 나오고 2020년도에 예, 좀 1월에 이제 코로나가 시작이 됐으니까. 예. 네, 그때까지 이제 안내를 하다 그때 이제 방송되고 나서 많은 문의가 와서 2020년도 한 6월, 7월까지 이게 여행이 이제 팀이 밀려 있었어요. 그래서 이제 그 팀들 만나러 미팅하러 2020년 2월 달에 나왔는데 2월 말에 나왔는데 3월 10일 날 딱 셧다운이 되면서 예. 오갈 수가 없게 됐죠. 그쵸. 그래서 2년 동안을 정확히 23개월 그 며칠 동안을 제가 우리 식구들 아기들을 보지를 못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다행히 2020년도에 그렇게 있다가 2021년도에 제가 좀 그 충주에 유네스코 국제무예센터에서 좀 시범단 운영 실장으로 좀 근무를 했었고요. 예. 그래서 잠깐 우리 영상을 하나 보고.